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오늘 촬영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보여드릴지 많이 기대되시죠? 제가 오늘 이거 촬영을 열심히 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브이로그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주변 힘으로 벽을 민다라고 생각하면 제 손은 밀어주실 건데요. 이 힘이 세부 열리면서 겨드랑이 등 뒷면 힘까지 올 거예요. 그때 지금 보면 아직 복부 힘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닫아주실 거예요. 다시 손에 미치면 앞으로 천천히 이동. 스탑. 손끝 아래부터 찔려. 그렇죠. 셋. 찔러내면서 당겨와요. 후. 몸통 흔들리지 않게 조금 더 말린 어깨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뒷면 힘까지 덜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살짝 1cm. 그렇죠. 스탑. 다시 천천히 손의 위치만 앞으로 돌아가요. 네 번째 시작. 후. 당기실 때 회원님 발등 정면과는 밀어내요. 그렇죠. 엉덩이 조여주시고 턱 끝 위로 목 길겠어요? 다시 손의 위치만 엉덩이 옆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다섯. 후. 오색으로 활짝 손끝 아래로 찔러내시고 귀엽게 멀어져. 거기서 갈비뼈 벌어지자기 문 한번 닫아주세요. 그렇죠.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도 차봤습니다. 그 마이크 약간 지금 톡톡 건들면서 소리가 확 들어와요.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할 때 약간 마이크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도 참았습니다. 이러면 음성이 더 또렷하거든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촬영이 끝나고 죽기에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제 치즈 크런치도 추가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일정을 다 끝내고 세안을 하고 이렇게 민낯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나이트 케어를 할 때 보통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매일 다른 제품들을 사용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꼬달리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나이트 케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기 위해서 헤어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먼저 이 꼬달리의 브라이트닝 에센스를 적당량 덜어서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이게 솜에 적셔서 얼굴을 닦아내줘도 되는데 저는 솜을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에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당량 덜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제가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꼬달리의 비노퍼펙트 레디언트 세럼인데요. 다크스팟을 완화하고 빛나는 광채 피부로 만들어주는 꼬달리의 베스트 화이트닝 세럼으로 전 세계에서 30초에 한 개씩 판매되는 베스트셀러인데 진짜 유명하고 16년 연속 프랑스 안티 다크스팟 부문 1위를 차지한 제품이에요.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희 샵의 제인 원장님께서 꼬달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원장님 생일 선물로 꼬달리를 선물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이제 발라볼 건데 제형을 보시면 하얀 에센스인데 화이트닝 에센스지만 수분감도 있는 촉촉한 제형으로 묽은 로션 제형이에요.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이 포도나무 줄기 수액 추출물 비니페린으로 비타민C보다 62배 높은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고 임상 결과 세럼을 8주 사용하고 난 후에는 다크스팟이 63% 완화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세럼을 바르고 나니까 사용하기 전보다 훨씬 촉촉하고 이렇게 광채가 도는 게 보이시죠? 다음은 비노퍼펙트 인스턴트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저는 에센스나 세럼을 바르고 나서는 이 바른 제품들이 날아가지 않게 꼭 크림을 발라서 아니면 모이스처를 발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크림이나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주면 그 약간 막이 생기면서 피부를 꽉 잡아주는 듯한 코팅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눈가도 관리하기 위해서 아이크림을 발라줍니다. 그 아이크림은 강하지 않게 이렇게 톡톡톡 발라주시고 아이크림을 눈꺼풀까지 여러분 발라주세요. 이렇게 립밤까지 바르고 나면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이 끝입니다. 제가 최근에 피부과를 좀 다녀온 후에 이 꼬달리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안색 개선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꼬달리가 참 좋다고 느꼈던 이유가 글로벌 클린 뷰티 브랜드로 동물 실험에 반대하고 친환경 캠페인에 앞장서는 데다가 전 제품이 자연유래 성분이 95% 이상 함유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PEG, 미네랄 오일, 동물성 성분 등을 함유하지 않아서 굉장히 믿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평소에 꼬달리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이제 봄, 여름이기 때문에 미백 관리를 할 때거든요. 그래서 미백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꼬달리의 제품을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입니다. 현우의 첫 웹 예능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오늘 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